폭동이 발생한 지 벌써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당시 한인들의 충격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나아가 여전히 폭동이 남겨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인데요.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7년 전 오늘은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약탈하려는 흑인과 라티노, 막으려는 한인들과의 총격전이 벌어진 날입니다. 상가 곳곳은 불길에 휩싸여 하늘에서 본 LA 한인타운은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. 오늘은 LA 폭동이 발생했던 날입니다. 과거 오늘을 기억하는 한인들의 두려움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. 그건 기억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죠.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. 저도 일할 때인데 아이고 그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자녀를 LA에 유학시켰던 한인들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떨립니다. 전화가는 엄마 여기 폭동 일어났어 그래. 야 지금 뉴스가 나온다. 그러고 막 했는데 전화가 딱 끊어지는 거야. 아 근데 LA에 폭동이 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. 어머 왜 전화까지 이렇게 끊어져. 안 돼 전화가. LA 폭동 당시 무기를 들고 일어난 한인들이 있습니다.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 회장을 역임한 조이나 회장은 영세 한인들과 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병대 대원들과 함께 폭동 제압에 앞장선 인물입니다. 다리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지금도 하늘이 도와 살아있다는 조 회장은 당시 한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날을 회상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려고 그런 것도 뭐 기본이지만은 다민족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나선 거지요.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 정신 아닙니까? 우리는 공포만 쏘는데 이야 이 자식들은 차량 두 대에다 차량 한 대 다섯 명씩 타가 내려가서 전부 장총 가지고 긴총 있잖아요. 뒤따 쏘는데 쭉 경계를 막았는데 예비군 사단들이 그것이 한인타운으로 연결돼가지고 한인타운을 공격해 급에 도했대요. 조 회장은 폭동 27주년인 오늘 한인사회의 경제규모와 정치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합니다. 한인사회가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당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. 조 회장은 자신의 사비와 한인사회의 후원금으로 폭동 이후 5년간 태극 방범단을 운영해 어려운 시기 한인사회 치안을 지킨 인물 중 한 명입니다. 폭동의 참혹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한인들은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또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로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한인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한인 정치인이 선출되길 바랬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